복이라는 게 뭘까요? 무엇이 행복입니까? 과학자들이, 심리학자들이 행복이란 게 뭘까?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요? 사실은 참 쉬운 질문이에요. 우리 사랑이가 언제 제일 행복할까? 이 주인이 사랑해 줄 때예요. 그 이상 행복한 게 있을까요? 그렇죠? 주인이 맛있는 거 주고, 결국 맛있는 것 때문에 행복하기보다는 사랑하니까 맛있는 거 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런 간단한 답을 모르고 살아요. 그래서 사랑이야말로 내가 사랑을 할 때 또는 사랑을 받을 때, 그때가 제일 행복해요. 왜 그래요? 그 사랑이라는 것이 뭐니까? 생명이니까, 생기니까. 그래요. 그래서, 생기가 넘칠 때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생기가 넘칠 때. 생기가 넘치면,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는 엔도르핀도 생산이 되고, 막 우리 마음을 흥분하게 하는 도파민도 생산되고, 그래서 건강해지고,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간단한 거를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이것이, 돈 벌 때 행복하다. 사랑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1등 했을 때 행복하다. 복권 당첨됐을 때 행복하다. 이 사랑이야말로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건 줄을 그냥 잊어버려. 그리고, 행복을 자꾸 사랑이 아닌 다른 것에서 찾으려고 해요. 그러면서 저 사랑을 어디서 찾냐 하면 행복. 그러면 우리 사람이 제일 행복한 때가 언제냐 하면 술 먹을 때. 혹은 이쁜 여자하고 뭐예요? 같이 살 때. 이렇게 행복 그러면 무엇을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쾌락을 즐기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게 돼요. 근데 이제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면 이제 이 건강과 행복의 관계를 연구를 해보면, 나의 어린 시절은 참 행복했다. 그리고 지금도 행복하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건강해요. 내가 어린 시절에는 건강했지만은, 지금은 불행하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건강 상태가 안 좋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뉴 스타트를 잘 하는 사람이 되면, 와, 나는 암 걸렸지만, 행복하다. 라는 것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암에 안 걸렸더라면, 어떻게 이런 놀라운 그 생명을 배우고,
행복을 배우고 그 무조건적 사랑이 생기란 걸 배우고 이런 거를 내가 전혀 알지 못하고 계속 이런 거는 배울 수도 없고 그러다가 나이가 많아져서 죽어버리면 진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반드시 알아야 됐을 이런 귀중한 진리를 알지 못하고 죽었다. 그러면 큰일 날 뻔했구나. 저도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왜 사느냐 하는 거를 많이 찾았어요. 사는 뭐 사고 있는 목적이 뭐냐. 그러다가 이제 저는 행복을 어디서 찾았냐고 하면 제일 행복할 때는 내가 잘났다고 느낄 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잘났다고 느낄 때가 언제예요? 뭐 학교에서 시험 쳐서 1등했다. 반에서 1등했다. 아, 잘났다. 이제 그래가지고 제가 참 행복했을 때가 언제냐면 대학 입시를 봤어. 그래서 이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그때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이라 그러지 않고 세브란스 의대라고 그랬어.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세브란스 의대, 뭐 의과대학으로서는 뭐 최고다 이렇게 평판을 받던데. 그게 이제 입시를 봐서 딱 붙으니까 사람들이 너무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너 어디 어느 대학 가냐? 그러면 세브란스 갑니다. 그러면 이야 좋겠다. 그때가 행복한 순간이야. 남들이 나를 부러워하고. 그래서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부산에서 이제 그 입시를 이제 의과대학에 붙고 합격하고 이제 개학을 할 때까지 그때가 참 행복한 때였어요. 가는 데마다 너 어느 대학 가냐, 상구는 어느 대학 가냐 그러면 세브란스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저는 너무 행복했어. 그리고 사람들이 와 세브란스 가냐 참 좋겠네. 우리 아들도 세브란스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때 끝내주고 행복하더라. 근데 불행할 때는 언제냐면 세브란스 간다 캐도 뭐 별로 안 부러워할 때는 아주 기분 나빠요. 그러면서 제 생각에 내가 행복이 뭐냐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남들이 뭐예요? 부러워할 때 행복하고 남들이 안 부러워하니까 별로 행복 안 해. 그러니까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행복할 수도 있고 뭐예요? 안 행복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럼 진짜 행복이라는 게 뭘까? 남이 나를 부러워하건 안 하건.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래도 나는 무조건 부러워하건 말건,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건 말건 간에 나는 무조건 하고 행복한 그런 행복은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런 행복이 있다면 참 좋겠죠. 어.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제가 미국을 가서 미국 의사가 되기로 이제 해서 미국 의사 시험에 또 합격을 하고 그래서 미국 가서 이제 미국 가 보니까 그 당시 제가 미국 갔던 해가 1970년이에요. 제가 67년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3년 동안 군의관 생활을 마치고 그래서 70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52년 전이죠. 미국을 다 갔는데 그때 우리 대한민국은 참 형편없었어. 제가 신촌에서 하숙 생활을 했는데 거기 뭐 길도 포장도 안 돼 있고 전부 막 비가 오면요 막 엉망이고 이런 그 뭐예요 길 옆에 이런 꼬랑이 거기서 막 냄새가 나고 막 길바닥에는 뭐예요 사람들이 연탄 떼가지고 연탄재 막 갖다 버리고 막 참말로 참 이놈의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평생을 사냐 싶을 정도로 막 형편없었어. 아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을 다 가니까 딴 세상이야. 아, 이야 세상에 이렇게도 사는구나. 그리고 이제 근데 제가 그 차를 참 좋아 자동차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차를 아주 좋아했어요. 근데 그 당시 대한민국에는 고급 차 하나도 없었어. 뭐 세나라 뭐 이래서 하면서 그때 뭐 제일 좋은 차가 뭐 뭐 포니 뭐 이런 거. 그때 미국 가보니까 막 차들이 막, 와, 멋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미국 가서 벤츠 차라는 것을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저 벤츠를 내가 꼭 돈을 벌어서 저 벤츠를 타고 다니면 내가 아주 행복할 것 같았어. 그래서 제 꿈이 벤츠였어. 이제 미국 의사가 돼가지고 미국 의사 면허증도 받고 예. 그러니까 이제 의사로 이제 개업을 하고 돈이 막 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목표를 세웠어. 그 당시 서울의대 우리 연세의대 졸업생들이 예를 들어서 100명이 졸업을 한다. 그러면 거의 90명이 다 미국 갔어요. 그 이제 미국에서 나와서 미국 의사 자격 시험을 보게 해요. 그래서 이제 서울의대 우리 연세의대는 막 거의 다 붙어. 그럼 그 이제 그 미국 의사 시험에 붙었을 때 그때 행복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군대 제대하고 난뒤 바로 탁 이제 미국으로 가서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돈을 벌고 벤츠를 산 거야. 그래서 제가 목표를 달성했어요. 나는 미국 가서. 67년도, 1967년도 연세의대 졸업생 중에 제 1등으로 벤츠를 산다. 그래서 그렇게 됐어요. 자, 벤츠를 샀는데, 이제 저는
그 미국 가서 벤츠를 처음 볼 때, 고속도로 이제 달릴 때, 내 앞에 벤츠가 가고 있으면 아, 좋겠다 하고 또 옆으로 벤츠가 지나가면 또 보고 아, 좋겠다 나는 저거 정말 타보고 죽을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벤츠가 지나가면 막 아, 저 색깔이 좋다 했는데 제가 벤츠를 툭 타고 고속도로 가면 이제 바짝 제가 긴장을 해요. 왜냐면 저는 벤츠만 지나가면 핸들을 잡고 막 이렇게 봤거든. 부러워하면서. 그래서 저는 미국 사람들도 제가 벤츠를 타고 가면 쳐다볼 줄 알았어. 근데 고속도로 그러니까 쳐다본다고 생각하니까 긴장이 되잖아요. 근데 아마 느낌이 안 쳐다보는 것 같아. 그 쳐다보나 안 쳐다보나 한번 체크를 하려고. 이렇게 뭐, 안 쳐다봐, 이 자식들이. 그러니까 하나도 안 행복하더라고. 왜 새끼들이 안 쳐다보냐 싶고, 오히려 화가 나고. 역시, 이 행복이란 게, 누가 쳐다보고 부러워해야, 부러워하는, 그것이 행복인가, 진짜. 그러니까, 나는 벤츠를 타고 다니면 진짜 행복할 줄 알았거든? 그런데, 내가 벤츠를 탔든 안 탔든, 남들이 알아주지를 않으니까, 불행해요. 그 벤츠를, 그렇게 애써서 돈 벌어가지고 1등으로 샀다 하는 그 자체도, 별로 보람이 없고. 그래서 여러분의 행복은 어떤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저의 행복이었어. 그래가지고, 자, 그때는, 미국에 요즘처럼 그렇게 한국 사람이 많이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주 한국 사람 찾아보기가 힘들었는데, 그러면 어디 가야 내가 벤츠를 샀다는 것을 알아줄까? 그러다가 이제 우리 세브란스 동창회를 가면 되겠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 동창회 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선배님들은 거기서 의사 생활을 좀 오래 해가지고 돈 벌어 잘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막 가가지고 이제 인턴 생활, 뭐 레지던트 생활 하다 보니까 월급쟁이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풍부하게 살지를 못해. 그래서 가면 아 선배님들 뭐 그러던 피고 뭐 그런데 우리는 뭐 차도 뭐 싸구려 차 타고 댕겨야 되고 근데 이제 내가 벤츠를 샀으니까 우리 동창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별로 가는 게 재미없던 동창회가 벤츠를 사게 되니까 가고 싶더라고. 그래서 이제 동창회를 예를 들어서 8월 달에 여름 휴가 기간 동안에 뭐 동창회를 누구누구 집에서 한다. 이렇게 이제 동창회에서 연락이 오게 돼 있는데 아이 벤츠를 샀는데 동창회에서 연락이 안 와, 편지가. 아, 그래서 또 우체통 열어보면 또 오늘도 안 왔고 내일도 안 왔고. 그래서 벤츠 사고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두 달을 편지 기다리다가 두 달 만에 드디어 동창회에서 편지가 온 거야. 아, 이제 동창회를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턱 편지를 꺼내서 읽어봤더니
이번 동창회는 사정에 의하여 안 한대. 우와. 제가 벤츠를 안 샀으면 그 편지 보고 뭐예요. 잘 됐다. 동창회 별로 갈 생각도 없는데. 그랬을 텐데. 벤츠를 사고 나니까 그 편지가 스트레스야.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이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과 상관없이 어떤 절대적으로 내가 행복할 수 있나? 그거를 찾아야지. 그렇죠? 다른 사람,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내 행복이 결정된다면 그게 무슨 행복이요? 주위 사람은 내가 불행할 거라고 생각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뭐요? 행복한 그런 행복이 있어야지. 그래서 저는 그런 행복을 절대적 행복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우리들의 행복은 대개가 다 무슨 행복이에요? 절대적이 아니고 상대적 행복이에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의 행복은 상대적 행복이에요. 내가 이 두 사람이 있으면 내가 이 사람보다 내가 낫다. 그럴 때 행복감을 느끼고 내보다 잘난 놈 나타나면 뭐예요? 또 나는 불행해. 이렇게 살다 가면 진짜 절대적 행복이라는 것을 가져보지도 못하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동창회를 여름에 할 동창회를 12월달 연말 그 이제 연말에 하는 모임을 뭐라 그럽니까? 막년회. 비슷하게 그때 12월달을 이제 한대. 이야, 그래가지고 여름부터 겨울 오기까지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세요? 그 드디어 이제 12월 17일 동창회를 하는데, 그 LA에 가면, LA 남쪽에 반도처럼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데, 거기 아주 부자들이 모여서 사는, 거기 가면 이제 나무 숲도 많고, 그리고 바닷가고, 이래가지고 아주 비싼 집이 있는 동네, 거기에 이제 우리 선배님이 돈을 많이 벌어서 거기 이제서 산다고, 그 동네 산대요. 그래서 이제 제가, 동창회라 그러면 뭐 거의 안 가던 놈이 그날따라, 저하고, 제가 사는 데하고 그 집하고 거의 한 시간 떨어져 있어요. 그 동네가 그 팔로스볼데스라는 유명한 동네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뉴포트 비치라는 데서 살고, 그래서 거의 한 시간 걸려요. 근데 이제 일찍 출발했어. 왜 일찍 출발했게? 차를 좋은 데 세워야 돼. 좋은 데란 게 무슨, 어떤 데예요? 우리 동창들이 다 볼 수 있는 곳. 그러면 이제, 우리 선배님 집, 뭐예요? 대문 바로 옆에. 그러니까 1동으로 도착해야 돼. 그래가지고, 1시간 반을 빨리 탁, 이제, 갔는데, 그 당시 이제 미국에서 어떤 그 풍조가 있었냐면, 이 가로등, 부자 동네에서 가로등을 안 켜는 풍조가 있었어. 아시겠죠? 왜? 가로등이 밝으면 자꾸 티네이저들이 왔다 갔다 하고, 이제 뭐 시끄럽고 그러니까 가로등을 다 꺼버리는, 일부러. 딱 도착을 하니까 그 동네가 그런 동네야.
12월 달에, 여러분, 7시 반이니까, 깜깜해요. 그런데, 가로등을 다 꺼놓은 동네야, 이놈의 동네가. 차가 보여야지! 내가 지금 6개월을 기다려가지고, 드디어, 이제 동창회를 한다고 해서, 불이 나게 왔는데, 차가 안 보이는 거야! 동창회 온 뭐요? 보람이 없어. 아, 그러니까, 그냥, 30분 먼저 도착을 했는데, 그냥 들어가기가 억울해서 못 들어가겠어, 집에.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차 안에서 죽치고 앉아 있었습니다. 왜?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이상구가 벤츠를 타고 왔다는 것을 아는 동창이 하나라도 있어야 돼. 안 그러면 6개월 동안 기다려도 보람이 뭐요? 없는 거예요. 그런 게 보람이야. 내가 얼마나 잘났냐 하는 것을 누가 안 알아준다면 보람이 없는 인생. 그러니까 철저히 무슨 적이에요? 상대적이야. 절대적인 행복이 뭔 줄 몰라. 누가 나를 알아주든 말든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남들이 나를 얼마나 알아주냐, 안 알아주냐. 여기에 이제 목을 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 안에서, 그 팔로스월드에서 그 지역은, LA 지역하고 보다 훨씬 추워요. 그 바다 바람이 불어가지고. 써나라고 추워요. 그, 이제, 추운데, 거기, 이제, 죽치고, 이제, 다른 동창이 올 때까지 기다린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탁, 기다리는데, 그때는 제가 하나님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저보고 뭐라 그러게, 상구야, 추운데 들어가지. 그 말 맞아요, 안 맞아요? 그 말 맞아. 근데 제가, 그런 말이 듣기가 싫어.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나의 목표 때문에 하나님 음성을 다 거부하면서 살아. 뭘 이렇게 추운데 이러고 있냐. 아니, 그러면서 하나님 또 뭐라 그러냐. 그렇게 남의 인정을 받아야 되겠네. 그 하나님은 다 바른 소리를 해, 우리한테. 근데 우리는 그거를 어떻게 다 갓해버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그 양심의 소리를 갓 하면 하나님이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고, 그걸 커트 안 할 만한 때를 기다려서 얘기를 하세요. 이제 그런 거를 하나님의 음성이라 그래. 그래서 이제 제가 기다리는 사람은, 그 두 번째 동창이 도착하도록. 그래가지고 이제 다 한참 기다리고 있는데 캄캄한데 저 뒤에서 헤드라이트가 탁 비치면서 누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 내 다음에 이제 도착하는 동창인하고 이제 그래서 나도 방금 도착한 척하면서 이렇게 탁 내리려고 문을 탁 여는데 아 동창이 아니라 그냥 휙 지나가 버려. 얼마나 혼자서 멋져요.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상구야, 너 멋쩍지도 않냐? 또 안 들어. 네? 그렇게 네 벤츠가 네가 벤츠 샀다는 것이 꼭 알려져야 되겠냐?
그래야 행복하냐? 그거는 아마 제 평생 잊지 못할 기억이. 그 깜깜한데, 추운데, 차 안에 앉아가지고, 다음번 도착할 동창을 기다렸던 그 기억. 예. 네. 참 웃겼어요. 예. 네. 근데 이런 얘기를 여러분에게 어떻게 솔직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제가 기쁜 거예요. 아시겠죠? 평생 이런 얘기 안 하잖아, 숨기잖아. 다 이렇게 살면서. 그렇죠? 이제 그런 행복은 뭐예요? 이제는 필요 없어. 네. 아시겠죠? 자, 어쨌든, 그런데 이제 차가 두 대간형 지나고 나서 세 번째 차가 오는데, 속도를 줄이면서 이제 동창이 온 거 맞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 바로 뒤에 딱 차를 갖다가 딱 붙이고 시동을 탁 끌 때 제가 이제 문을 열고 벌써 기다린 지가 30분인데도 방금 나도 도착한 것처럼 착 문을 열고 나오니까, 났으니까, 아! 그 뒷차에서 탁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해필이면 우리 동기동창이야. 근데 차를 바짝 바로 뒤에 세우니까 이 무슨 차인지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예, 벤츠 마크도 있고. 근데 차 주인 누구예요? 이상고야. 아, 이 동창이 이야, 새끼 벤츠 이거 벤츠 아니야? 그 순간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 아시겠죠? 그런데 그게 제가 더 행복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 친구가 이거 벤츠 아니야 이거 와 하는데 그 목소리가 상당히 고통스러운 목소리야. 이웃이 논을 삼은 뭐라고? 그 막 배가 너무 아픈 것 같아. 그러니까 배가 아플수록 나는 좋아. 왜 상대방이 고통스러울수록 나는 더 행복할까? 여러분, 이거 진짜 웃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웃기지도 않으면서 산다고, 이거. 여러분, 일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행복이라는 것이 그런 종류의 상대적 행복밖에 안 된다. 참 슬픈 얘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참 슬픈 얘기라고 인정을 안 하고 그대로 속에서 적당히 얼버무리고 살아간다고. 그래서 이 친구가, 와, 이야, 새끼 좋겠네. 이야, 이 벤츠를 벌써 다 샀냐. 돈 많이 벌었구나, 이 자식아. 그러면서 이제 딱 가다가, 이 자식이 김새는 말을 한마디 해. 뭐라고 그러냐면, 요즘은 벤츠 종류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미국에 벤츠 종류가 그 세단, 이 종류가 간단했어요. 큰 거, 작은 차. 그러니까, 이제, 제가 산 차가 그때 벤츠 450. 요즘은 뭐 벤츠 550도 나오고, 뭐, 벤츠 600도 있고, 그 당시 벤츠 450, 그런 미국서, 비싼 차였어. 그리고 이제 그 450보다, 조금 낮은 수준, 450은 8기통이었고, 이제 280이 있었어. 그건 6기통이에요.
근데 이 자식이 이제 그 선배님 집 현관으로 가는 길에 자식 뭐라 그러냐면 김세계 280이지 그래. 그래서 아니야 뭐 450이야. 그랬더니 자식 정말 450이라고? 그때 이 자식이 자기 차에 쫓아가서 자기 차 그 헤드라이트를 다시 켜고 보니까 450 맞거든. 그러니까 이 자식 막 배가 너무너무 아픈 모양이야. 이야, 450이구나. 아, 와. 와, 저는 황홀하게 행복하더라고. 우리가 이 행복이라는 것이 뭐냐에 속아서 살고 있는 거예요. 진짜 행복을 찾아야 돼.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이 자식이 막 스트레스를 굉장히 받았어.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동창이 오고 할 때마다 이 자식이 이제 막 선배님, 이상구 이 자식, 벤츠 샀어요. 그것도 450. 그러니까 이제 선배들 중에서도 벤츠 못 산 선배들은 450을 샀다고. 와. 그리고 어떤 선배는 또 뭐, 들은 척도 안 해. 뭐, 450 좋지, 뭐. 그러면 또 좀 놀래줘야 저는 행복하고. 450 괜찮지. 그러면 또 김세고. 그러다가 이제 이 자식이 홍보를 너무 잘했어. 그래서 저는 이제 상당히 행복했는데, 이 자식 화장실에 가더니 안 나오는 거야. 동창들은 자꾸 이제 새 동창 들어오는데, 홍보가 안 되는 거야. 아이고. 여러분, 이거 실화예요, 실화. 홍보가 안 돼. 응. 홍보가 안 되니까 또 김새. 또 불행해. 그 자식이 전 작은 거 보러 들어간 줄 알았더니 큰 거 받는 모양이야. 한참을 안 나오고. 그래서 스트레스 얼마나 받았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그날, 뭐, 이제, 비싼 양주, 뭐, 이런 거 다 먹고, 이제, 새벽 1시가 넘어가지고,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데, 제가 술이 좀 취했던 모양이에요. 그때 이제, 그래서, 이제, 거의 1시간 이상 운전해서, 집에, 가까이 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뒤에서 번쩍 해요. 교통경찰이야. 그래서 서래요. 그래서 저, 이제, 길 옆에 섰죠. 어디, 너 술 먹은 것 같다, 이거야. 그 요즘 우리가 훅 한 물면 금방 나오잖아요. 그때는 그런 거 없었어. 그런 거 없어가지고, 그래서 술 먹었네. 그래서 술 좀 먹었다고. 그러면 이제, 뭐 우리는 훅 하면 술취가 탁 나오는데, 그땐 그게 없으니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아스팔트에다가 분필로 일직선으로 쫙 긋고, 그 다음에 두 손을 올리고, 그 일직선을 따라 걸으라 그래요. 근데 술이, 알코올 농도가 높으면 어떻게 될까? 이러면 이제 잡혀가는 거야. 근데 진짜 뻘뻘 흘리고 통과했어. 이게 뭐야, 이게. 벤츠 타고 술 먹고 교통중량에서 잡혀가지고. 길바닥에서 이게 뭐야, 이게. 그러면서 제가 그래서 조심해서 운전하라고 보내줘서 참 이게 행복이란 게 뭘까? 그때 답을 못 얻었죠. 이런 거를 행복이라고 그럴까? 여러분이 여자로서
행복했을 순간이 언제예요? 아기 낳았을 때지. 그것도 첫 아기 그렇죠? 뭐 그때 그 옛날에는 뭐 무통분만 이런 것도 없었어. 죽으라고 진통 고생하고 막 비명을 지르고 막 그래도 아기가 탁 태어나면서 하면 그때 그 황홀하게 기쁜 거. 자, 우리가 자 엔도르핀이 나오면 우리 마음이 기뻐진다. 그 다음에 세로토닌 유전자가 켜지면 우리가 마음이 아주 평화로워져. 그 다음에 이제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유전자 켜져서 생산되면 와, 참 막 그 운동 그 축구 시합 할 때 막 박지성 선수 슛 골 때 막 대한민국 전국이 막 팔짝팔짝 뛰었잖아요. 그렇게 해주는 것이 도파민. 그 우리 뇌세포에서 생산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CCK라는 물질도 있습니다. CCK. CCK는 모든 것에 대하여 만족하게 하죠. 이 CCK가 생산이 안 되면 행복한 것 끝에도 만족이 없어. 그래서 우리 남편이 키가 조금만 더 컸으면 좋겠다. 남편에 대해서 완전히 만족을 안 해. 그럼 그렇게 되면 불만이 있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남편이 키가 작지만 나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우리 남편이 최고야. 이게 행복이죠. 왜? 비교할 거 없다. 자, 여러분, 아기를 낳아가지고 여자가 아, 뭐 옆집 아기보다 뭐 이쁘다 예쁘다 그런 거 해요 안 해요? 무조건적으로 내 아기 나는 사랑해. 이것이 가장 큰 행복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그래서 이런 행복 물질들, 행복 물질들이 잘 생산이 되면 행복한데, 가장 강력한 행복감을 주는 물질인데, 그거를 옥시토신이라고 불러요. 옥시토신. 이 옥시토신이 생산이 되면, 이거는, 뭐라 그럴까, 절정감. 이 정도면 나는 이제 뭐예요? 이제 오늘 죽어도 괜찮다. 라고 할 정도로, 너무너무나 행복. 그래서 이런 물질들을 이렇게 생산할 수 있는 유전자가 우리 뇌세포 속에 있다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해도 어떻게? 아주 그냥 절정으로 행복함을 느끼도록 다 해 놓으셨어. 뭐만 받으면? 생기만 받으면.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엄마가 첫 아기를 가슴에 탁, 이 핏덩어리를 가슴에 안으면 막 그 이상 행복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위해서라면 나는 죽을 수도 있다. 얘를 대신해서 나 죽을 수도 있어. 그만큼 사랑해. 그 사랑의 순간이 절대적 행복의 순간이에요. 아세요? 그때
옥시토신이 나와가지고, 예. 이거는, 뭐, 그 순간은 벤츠 없어도 뭐요? 괜찮아. 돈 없어도 괜찮아. 얘만 있으면 나는 됐어. 이런 행복이 절대적 행복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절대적 행복을 누리는 순간은 뭐냐면 이 애기하고 나하고는 두 다른 인간, 두 다른 개체지만 내 마음에서는 얘가 나고 내가 뭐요? 얘고 하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라고 느낄 만큼 사랑할 때 그 순간이 그 순간에 느끼는 느낌을 일체감이라 그런다 이게요. 그래서 이 부부도 행복하려면 당신이 나고 내가 뭐요? 당신이나 마찬가지. 그럼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살다 보면 사랑이 다 식어져가지고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이런 절대적 행복감을 다 상실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보면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가 네 안에 있고, 내가 너 안에 있고, 네가 뭐예요? 나 안에 있다. 우리는 뭐예요? 서로 다른 개체가 아니고 일체다. 하나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렇죠. 적어도 내가 그런 행복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 다른 것을 행복이라고, 엉뚱한 것을 행복이라고 추구하고 있던, 있기보다는 드디어, 아, 내가 행복을 놓치고 살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누구하고 일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있고, 또 내가 하나님 속에 있고, 그래서 나와 하나님은 그 한 몸이라는 것을 다 느끼게도 그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랑을 체험할 때, 그걸 깨닫고 느낄 때, 내가 부자가 아니라도 행복해.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행복한 것은 뭐냐면은 내가 하는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하여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뭐가 된다? 도움이 된다. 예. 그렇죠. 내가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어떤 존재가 될 수 있을 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느낄 때.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보면 우리가 이제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로 뭉친 그 공동체. 그러니까 진짜로 그런 순수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뭉친 교회를 가면
진짜 행복합니다. 아시겠죠? 그런 단체에서는 무슨 경제적 무슨 이권이라든지 그런 게 전혀 없고 서로 우리가 남은 여생 동안은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 어떤 조건적이 아닌 무조건적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느끼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모인 이제 교회가 그렇게 교회다울 때는 교인 수가 작을 때예요. 근데 이제 교인 수가 이제 몇백 명 넘어가면 막 다 체면이고 폼 잡고 뭐 세상은 똑같아지죠. 그러면서 뭐요 팝을 짓고 또 싸우고 거기서 이제 이권 다툼이 생기고 이런 상황은 그건 교회가 사실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과 나와는 하나다. 하나님은 그만큼 나를 사랑하신다. 왜?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해서,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하나님이 대신 죽어줄 정도로, 즉, 엄마가 아기를 낳고 얘를 위해서라면 나는 내 목숨도 바칠 수 있다. 서슴치 않고 그만큼 사랑하는 사이가 되면 그 순간이 이제 최고로 행복하고 그 사랑이 있어야 여러분 의미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화초에 물 준다고 내가 뭘 받았겠어. 그렇죠. 그래서 내가 좀 정성을 드릴 수 있는 대상이 필요해. 자, 그래서, 이제, 심리학자들 중에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심리학자가 이 행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행복하다는 사람들은 이렇게 피검사나 이렇게 쭉 해보면 면역력이 강하고 다 건강한데, 근데 행복하다고 하면서도 건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이게 뭐가 달라서 이럴까? 과학적으로도 진짜로 행복하다면 건강하도록 돼 있어. 왜? 그 사랑이 바로 뭐니까? 생기니까. 근데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도 아픈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여러분, 그 심리학자가 한번 이거를 깊이 조사해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행복합니다. 라는,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 200명을 모았어. 그래서 100명씩 나눴어요. 100명을 나눈 게 아니라, 거기서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한 분 한 분들이 다 나는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그 행복한 이유를 좀 써라. 자,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나오지 아십니까? 나는 행복하지만 건강이 나쁜 사람들은 다 무엇 때문에 행복하다는 사람들인 줄 아세요? 쾌락. 나는 돈이 많다. 그래서 행복하다. 또 나는 돈이 많다. 그래가지고 나는 내 먹고 싶은 거 뭐든지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나는 돈이 많으니까 나는 술도 아무리 비싼 술도 좋고 돈이 많으니까 왜 이렇게 여자가 줄줄 따르는지 너무 행복하다. 여자가 따르는 게 행복할까요?
그래서 나는 여자가 줄줄 따르니까 마음에 드는 여자 얼마든지 골라가지고 같이 여행 갔다 오고. 나만큼 행복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거는 행복이 아니라 뭐를 즐기고 있는 사람들이요? 쾌락이라는 겁니다. 쾌락. 그래서 쾌락하고 행복은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나는 행복하다고 하면서 건강한 사람들. 이런 이제 면역세포, T세포 검사를 해봤어. 그런데 쾌락을 즐기는 사람들은 T세포가 약하고 나는 행복하다. 왜? 우리 부부는 뭐요? 서로 정말 아끼면서 산다. 나는 우리 가족들이 서로 뭐요? 사이가 좋고 화목해서 행복하다. 우리 가정처럼 화목한 가정 많이 못 봤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이 이런 일인데 수입은 적지만 내가 하는 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는다. 그래서 나는 매일매일 보람을 느낀다. 의미가 있다. 이런 사람들은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한다. 이런 사람들은 면역력이 강해.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더럽게 재수 없이 암에 걸려가지고 너무 현미밥이나 씹고 풀만 먹고 이게 무슨 짓이야?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유전자 다 꺼져. 그러나 이야. 내가 이 암에 걸렸기 때문에 이런 뉴스타트라는 이런 곳에 와서 정말 인생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행복에 대하여, 사랑에 대하여, 생명에 대하여, 특히 하나님에 대하여 깊이 있게 새롭게 깨닫게 되었다. 진리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 암 걸리게 한 것 참 감사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일부러 암 걸리게 한 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은 내가 암 걸릴 수밖에 없게 사는데도 하나님은 암 때문에 결국 이런 것을 깨닫게 해주는 뉴스타트라는 곳에 하나님은 인도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앞으로도 진정한 절대적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진짜로 절대적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되게 하시는 놀라운 기회로 하나님은 삼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왕 뉴스 시작하신 김에 이 절대적 행복을 추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